아내 전혜진 씨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조문객들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TV 조선은 이선균이 마지막으로 쓴 유서 형식의 글에서 아내 전혜진 씨에게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에게는 광고와 영화 등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며 미안하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선균이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취소된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은 약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함께 협박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A 씨.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윗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난 A 씨는 28일 오후 아기를 품에 안고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요. 앞서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그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및 비공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렵다며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선균 씨가 최근까지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안타까운 선택에 동료 연기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진웅, 송영규 배우는 상대의 부축을 받아 이동할 만큼 크게 상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주로는 동료 연기자이자 아내인 전혜진 씨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내 전혜진 씨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조문객들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TV 조선은 이선균이 마지막으로 쓴 유서 형식의 글에서 아내 전혜진 씨에게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에게는 광고와 영화 등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며 미안하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선균이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취소된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은 약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고인이 된 이선균은 생전에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